안녕하세요. 저는 주어색소폰 콰르텟의 리더 한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기원 색소폰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알토 색소폰을 연주한 서유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앞두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너를 연주한 장호진이라고 하고요. 공부하고 와서 또 연주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연주자 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한 김하립입니다. 저희 주어 색소폰 콰르텟은 2015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이렇게 네 대의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팀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희로애락을 담아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연주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다른 콰르텟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실력이 첫째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앵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팀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라온에 온 게 세 번째인데 항상 공연 올 때마다 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도 저는 처음이고 연주를 부산에서 처음 와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사람들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연주하는데 같이 즐겁게 연주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와서 연주해봤는데 관객분들도 너무 호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연주하는 내내 제 즐거운 분위기로 에너지 있게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연주를 안 해왔어가지고 좀 연주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연주를 통해서 좀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좀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